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빠차 1순위는 카니발인 거 알죠, 심피디님? 네. 왜 좋아할까요? 바로 이런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거 뭐죠? 핑크퐁 있네, 여기. 인기 동료 모음. 와우. 와우, 날씨 너무, 햇빛 좋다. 가을 날씨는 최고.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서 이렇게 반팔 차림에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매 전문기업 아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폴 차량 출고 영상 담는데, 오늘의 주제는 패밀리카 1번지. 즉,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 뭘까요, 심피디님? 카니발이죠. 만약에 세 자녀가 있다, 심피디님이. 그럼 어떤 차를 선택하겠습니까? 아, 시집도 안 갔는데 아직도 멀었는데. 맞죠? 하지만 실제로 3자녀, 아니 뭐 2자녀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즉 초등학생들, 중학교 다니면 안 따라다녀요. 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역시 아빠 차가 무엇이냐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카니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승용차로 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안 탑니다. 승차 거부해요. 왜냐? 워낙 카니발이 좋았던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렇게 패밀리카 1번지, 그리고 2자녀든 3자녀든 아이들이 있는 아빠라면은 가장 인기 있는, 손꼽히는 카니발, 게다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리무진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처음 보시는 분들 집중해야 됩니다. 맞죠, 심표현님? 아트원에서도 이렇게 멋있는 글로벤 하이리무진 제작자로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고, GFRP 재질 안쪽엔 이솔라 단열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썬팅도 다 했네요. 솔라가 노블레스 썬팅 비반사 필름이네요. 반사 필름 사진도 올립니다만은 선택 자유.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차량입니다. 자, 안쪽도 비춰드리겠습니다. 안쪽 싹 오픈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의 실내 컬러를 새들 브라운 선택을 했네요. 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 아톤에서는 코튼 베이지 새들 브라운 컬러 모두 취향 존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앞쪽에서는 이렇게 핑크퐁인가? 저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 컨텐츠 워낙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영상을 앞에서 컨트롤, 터치를 해줄 수가 있고, 조수석 승차자도 지루하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새들브라운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죠. 나파 가죽이죠. 그리고 아톤의 자랑하는 50만 개 이상의 판매가 있는 모쿠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자, 그리고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 바닥,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메트나 몰라 이거 칼라 독일 브라운. 왜 독일 브라운이야? 한국 브라운으로. 어쨌든 일렬적은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출고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 천천히 비춰주십시오. 자, 중요한 건 역시 2열이죠. 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죠. 아이들이 운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역시 2열, 3열 승차 공간에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한 번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비싼 신발 벗고 사이드스텝 밟고 올라가는데, 사실은 2열에 딱 열면 보이는 것이 뭐죠? 바닥 쪽에? 우드플로어. 우드플로어. 요트 바닥이죠, 일명. 네. 자, 이거 하나만 봐도 끝장나요. 예, 3세대 때도 많이 했지만 4세대 때는 거의 요트 바닥을 하는데, 왜냐? 아이들이 과자, 뭐 음료 엎지르면은 청소하기 가장 편한 건 뭐죠? 우드플로어. 네, 매트가 있으면 또 털어내야 되고 닦아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하지만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끄떡 없습니다. 물론 컬러도 선택할 수가 있죠. 다크 브라운, 그리고 로우 브라운, 그레이 컬러. 근데 뭐 새들 브라운에는 이렇게 브라운 컬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트 바닥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중요합니다. 네, 맞죠? 네, 그리고 제가 조수석 쪽도 한번 앉아봐야 되는데, 자, 조수석 쪽에 제 키가 173cm, 성인이 앉아도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목쿠션에서 너무너무 편해요. 예. 아이들 역시 편하겠죠. 물론 유아 시트가 있다면은 2열, 3열 모두 아이소픽스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2열에는 열선 통풍도 시그니처 옵션에는 기본이죠. 네. 예. 자, 추가 옵션 아톤에서 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 브라운 컬러, 완벽 차단, 완벽 개방. 브라운 컬러도 나름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죠. 그쵸. 예, 커튼을 하는 이유.
완벽한 햇빛 차단, 열기, 한기, 방음, 프라이버시 효과, 그리고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해서 빵빵빵 공급 잘 되고 있습니다. 주름식 커튼? 되면 안 되죠. 왜냐? 주름식 커튼은, 자, 완벽 차단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방했을 때는 주름식 커튼이 이 정도 남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것이 좋은 건 아니죠. 자, 어쨌든 커튼 쪽에 좀 설명 길었고요. 자, 3열 독립 시트도 앉아야 돼요. 왜냐? 아이들은 커가면서 뭘 원해요? 독립을 원합니다. 예. 중학교 이상 딱 되면, 초등학교 때는 그런 얘기, 아빠 잘 따라다니는데 중학생 되면 이제 반항심, 독립을 원해요. 특히 남자들은. 맞죠, 심표현님? 그래서 그들에게는 독립 시트를 줘야 됩니다. 예. GV80이나 뭐 소렌토, 기타, SUV에서는 이런 시트 구현이 안 돼요. 하지만 카니발 둘둘,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는 이렇게 뒤로도 완전히 뉘어질 수가 있다는, 그리고 팔걸이가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를 시청하면서 장거리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 카니발 9인승의 장점이죠. 물론 7인승도 있지만 9인승을 사는 이유는 또 사업자가 있다든가 버스 정류를 탄다든가 할 경우에는 분명히 7인승과 또 이렇게 독립시트, 7인승 독립시트가 아니지 6대4 싱킹 분할 시트이기 때문에 나름 다른 느낌입니다. 어쨌든 독립시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상부 쪽도 설명을 해야 돼요. 아트원에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자,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 거, 그쵸, 디자인. 어? 센터 쪽에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네요. 아트원의 하이루프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7개의 금형으로 쫙쫙쫙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가 안 나요. 잡소리가 나면 뭐 아이들뿐만 아니고 누가 좋아할 사람 없겠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밝기 조절, 색상의 변화를 줄 수가 있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있죠. 하이루프로 하는 이유, 개방감도 있지만 바로 모니터죠. 모니터 왜 꺼졌어? 리모컨으로 켜주세요. 그래요? 커서 리모컨으로. 아이고야, 잘못됐다. 커서 리모컨으로 바로 유튜브 실행하겠습니다. 뒤쪽에서는 커서 리모컨으로 쓰면 돼요. 앞쪽에는 터치로 하면 되지만, 자,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얼마든지 있죠. 유튜브에는. 그리고 넷플릭스도 있고, 예를 들면 검색. 좀 전에 했던 게 뭐죠? 핑크퐁이요. 뭐 난 핑크퐁에 대해서 모르지만 아이들은 알 거야 아마. 자, 이렇게 핑크퐁을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이 밖에도 뭐 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이대, 연령대 많은 컨텐츠가 있죠. 요즘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심춘이님 맞죠? 네. 뭐 유튜브, 넷플릭스 시대. 예전하고 달라요. 뭐 비디오 뭐 있고, 뭐 스카이라이브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스마트, 뭐 DMB 다 필요. 유튜브, 넷플릭스 하나면 끝장납니다. 그리고 유튜브 안에는 수많은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 29인치 아트원의 자랑입니다. 더불어 무시동 상태에서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최대 2시간, 3시간까지는 시청을 할 수가 있죠. 시동을 끈 상태에서. 네. 그리고 들을 때는 자체 스피커가 또 이렇게 예쁘게 내장이 되어 있어요. 뭐 웰컴등도 있지만. 자, 어쨌든 아이들이 장거리 갈 때 뭐 모니터 없으면 핸드폰 가지고 만지작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대형 모니터 깔끔한 화질이 있으면, 원하는 컨텐츠 틀어주면은 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겠죠. 아빠의 주가는 팍팍팍 올라가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9인승 가솔린 1열, 2열, 그리고 3열 살펴봤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뭔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 있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춥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아요. 가을 날씨가. 자, 심피디님은 3잔이 있으면은 카니발 탈 거죠? 자, 어쨌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요즘에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사용자 용도는 정말 정말 달라요. 자, 오늘의 주제처럼 뭐 2자녀 또는 3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차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패밀리카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차, 바로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그 축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쪽에 한 번 더 비춰주시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어주면은 끝장납니다. 정말 주가 팍팍 올라간다고 했죠. 그리고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2명 모쿠션, 그리고 3열에 독립 시트, 그리고 바닥 쪽은 실제 요트에 들어간 요트 바닥, 그 4열은 싱킹 공간에 3D 매트가 쫙 올라가 있는데, 3D 매트를 살짝 들어보면은 이렇게 순정 싱킹 시트가 그대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본 차량은 2223 순정 시트를 그대로 유지한 9인승이죠. 자, 예를 들면은 뭐 3자녀 플러스
개인 사업자, 일반 사업자 있다고 하면은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볼 수가 있어요. 사업자 부가세 공제, 그리고 3자녀 취득세 감면. 맞죠, 심피디님? 네. 그리고 버스 전용도 탈 수도 있고, 보험도 누구나 보험으로 들 수가 있다는 사실. 정말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빠들이 드림카가 아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는 역시 카니발. 그 중에 하이리무진이 아니면은 또 나름 서운하죠. 자, 아직도 기아에서만 순정,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분명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가격, 가성비, 기타 성능 모든 걸 비교한 후에 선택하면은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늘은 맑고 정말 좋은 가을 날씨, 어디론가 뭐 캠핑 여행 떠나기 좋은 계절이죠. 물론 경기는 좀 흐리지만 그래도 연휴가 많이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이 연휴에 가족들과 그리고 특히 아이들과 여행을 떠나는 거 상상해 보시고 그때 필요한 차가 바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라는 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밝힙니다.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멋진 영상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